안녕하십니까. 6월의 첫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인사드립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새로 낸 책 제목 조국의 시간입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패배한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이 책 조국의 시간으로 의견 분분한 당 입장 정리하기 쉽지 않은 시간이겠죠. 대권 주자들 옹호하는 주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자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 후자 쪽이죠. 박용진 의원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33번째 야당 패싱 장관급이죠. 김오수 검찰총장 오늘부터 임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석 돌풍이란 말에 이제 신드롬이란 말까지 붙습니다. 야당 당권뿐 아니라 전체 대권 판도까지 흔들 현상일까요? 3부에서 장경태 허은아 두 여야 위원회 토론으로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 코로나 백신 55만 명분 준다고 한 거 두 배 분량으로 이번 주에 국내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얀센 백신이죠. 이건 천은미 교수와 함께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의병의 날이라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박재우 홍의 장군이 처음 의병을 일으킨 날이라고 하네요. 2021년 6월 1일 화요일 의병의 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주말 새 아침 시작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 이 책 두고 여당 의원들 내부에서 반응이 많이 갈리네요. 대권 주자들도 그렇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는 이 회고록 출간을 옹호하는데 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주자가 있죠. 김포공항 부지에 이른바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은 대권 주자입니다. 박용진 의원입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먼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공약 이것 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포공항에 스마트시티 그 세우신다 이런 공약인데 이게 스마트시티가 일단 뭡니까? 이 개념이? 다들 처음 듣는 분들은 예. 공항에 비행기가 오고 가야지 왜 짐 얘기냐 이렇게 예. 생각하실 텐데요. 예. 그 부동산 때문에 이제 뭐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게 뭐 파리 대책이다, 이사 대책이다 이렇게 대책들은 나왔죠. 예. 거기서 공급하겠다는 집을 다 합치면 200만 채 정도가 된다는데, 근데 문제는 가장 그 시끄러운 서울 집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지을 거냐는 거예요. 예. 그런 부지가 지금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태릉의 입사 네. 그 예. 부지를 좀 이용하는 방법 이런 등등이 나왔었는데. 그 저의 박용진의 모델, 박용진식 모델의 핵심은 김포공항의 공항 기능을 인천공항과 통합을 하고요. 네. 거기에 그 한 20만 호 가까운 여의도 한 10배 정도 되는 곳이거든요. 예, 거기에 예. 집을 짓는데 단순히 그냥 아파트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예. 스마트 시티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김포공항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민원들도 해결하고요. 예. 서울을 비롯한 서부권 전체의 그 수도권의 서부권 발전, 개발 이쪽에도 집중을 할 수가 있고 예. 대한민국이 뭐 4차 산업혁명 각종 기술들 있잖아요. 예. AI, 드론, 자율주행 등등의 개별 기술은 좀 뒤처지는데요. 예. 이거를 융합하고 현실화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예. 스마트시티의 세계 최초 인증 도시가 바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세종의 5-1구역에 지금 그걸 구축하기 시작했는데 예. 그러한 도시를 뭐 한 20만 호가 가량 그야말로 시티로 타운 정도가 아니라 시티로 구축하게 되면 도시를 수출하는 나라로서의 대한민국까지 위상을 만들고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밀고 나가자. 단순히 부동산 대책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로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다. 그런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뭐 태릉도 그렇지만 이게 공공부지라서 공항 쪽을 찾으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디에 짓겠다는 거냐는 거예요. 예. 지금 뭐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뭐 빠르게 해주자고 하는데 그것도 다 한 10년씩 걸리는 일들입니다. 예. 그리고 투기 문제 때문에 예. 또 다들 뭐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고요. 뭐 대선 주자들 기본주택이다, 토지 임대부다, 환매 조건부다, 공공 임대다 뭐 다양한 방식의 모델들을 내놓잖아요. 예. 그럼 이것의 핵심도 지금 어디에 짓겠다는 거냐는 거예요. 하늘에 띄우거나 공중에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수직공원요? 예. 그렇죠. 그래서 공공부지에 네. 공공개발, 공공분양 방식으로 하게 되면 싼 가격에 집 없는 서민들에 대한
공급주택이 계획이 가능하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예. 지금 보면 집 있는 분들 세금 깎아주는데 모든 게 몰두되어 있잖아요. 예. 그게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 세금 대책이겠죠. 예, 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네. 집 없는 서민들에게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핵심이고요. 예. 그것을 위해서는 어디에 집을 얼마나 짓고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박용진 신부들은 이런 공공부지를 개발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예. 전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까지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전에 그 서울시장 선거 때, 뭐, 일단 그 경부고속도로 그 시작하는 네. 그쪽을 이제 뭐 지하화한다든지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이게 다 이제 그 프랑스의 파리의 그 라데팡스를 뭐 본다는 것 같은데, 박 의원님 공약은 그러면 뭐 좀 해외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 미국 콜로라도 그 예. 스테이플튼 공항이 그렇고요. 예. 스웨덴의 블롬마공항, 독일의 타겔공항, 페루의 쿠스코 아스테테공항 등등이 예. 지금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공항 폐쇄 지역에 주택 공급 계획들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해외 이제 뉴스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 대한민국이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그 페루의 경우에는 그 대한민국에서 이 MOU를 맺어가지고요. 예. 관련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는 정도예요. 예. LH 공사에서요. 그래서 예. 우리는 충분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고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냥 집만 짓겠다가 아니라 말씀드린 예. 것처럼 이미 대한민국 최초이고 대한민국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그런 계획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 좀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저 오프닝 때 말씀드린 건데 그 이제 조국 전 장관 회고록이요. 예, 그 민주당 내에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언론에서는 보니까 뭐 자중질환, 혼란, 혼선, 분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지금 상황이? 원래 민주정당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의견이 예. 다양해야 되는 거예요. 당일하게 예. 나와야 뭐 좋은 게 아니고요. 예예. 예. 그래서. 저는 뭐 의견들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의견들이 단순히 그냥 조국 전 장관의 책 출간을 둘러싼 논란이 아니고요. 예.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는 시작점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뭐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조국의 시간은 조국의 권리잖아요. 예. 그 책의 내용들은 네.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본인의 변론, 본인의 방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민주당은 그 민주당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조국의 시간은 조국의 권리지만 민주당의 시간은 민주당의 의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사실 재보궐선거 예, 민심의 명령은 민주당이 좀 달라져라, 민주당이 좀 변화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그동안 어떤 것을 잘못했고 어떤 것을 달라지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지지층에게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거기에 보면 제일 큰 뭐 국민들이 좀 지적하고 계시는 부분들 여러 가지로 확인이 되는 게 부동산을 비롯한 민생정책에서의 무능 예.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의 임명이라든지 청문회라든지 논란 등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냐 때문에 나오는 내로남불 논란이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달라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보여드리는 거다. 그거는 민주당이 의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이제 민주당의 시간, 그러면 조국의 시간 이게 좀 충돌하는 면은 없겠습니까? 보시기에? 굳이 뭐 충돌할 게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의 인식을 두고 본인이 얼마나 억울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말씀을 하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예. 민주당은 그 지난 뭐 청문회 과정, 그다음에 여러 뭐 검찰 개혁 과정에서의 미진함, 부족함, 잘못된 판단,
등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당적 판단에 대해서 스스로 그 돌이켜보는 과정을 가져야 되고 국민들한테 그 뭐 분명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당연히 저는 민주당이 그 자기 역할을 민주당 지도부가 송영길 대표가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민주당은 미래로 갈 수 있고 그래야 민주당은 변화를 주도할 수 있고 그래야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집권 세력으로 국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민주당의 시간과 조국의 시간이 책을 지금 반기는 이른바 그 강성 친문 당원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사이에 어떤 또 충돌은 없겠습니까? 뭐 어제 또 제가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저한테도 또 문자가 오기 시작하고 여러 댓글이랑 항의 전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뭐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것도 역시 권리예요.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도부는 또 우리 당원들의 의견도 듣고 국민들의 의견도 들어야죠. 국민들의 의견 듣겠다고 민심경청 시간도 가지고 계셨던 거고 또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국민들의 여론의 여러 지점들도 지금 확인을 해놨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민주당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쉬운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렵고 힘들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민주당의 시간은 민주당의 의무전이에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차분하게 그러나 자신감 갖고 미래를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면 지금은 다들 뭐 아이고 어렵다들 얘기하고 걱정이다 그러시는데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재집권하고 정권 재창출해서 해가던 계획 과정 그리고 해 나가던 여러 가지 대외 정책 등등을 이렇게 성과적으로 이어나가고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발전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황보선의 출발세였지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위원과 함께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박 의원님 그 아까 말씀하신 잠깐 언급하셨는데 송영길 대표가 내일 그 기자회견도 하고 그 당 혁신 방안도 발표할 텐데 그때 이 조국 전 장관 회고로 관련해서 입장도 좀 밝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한 개인이 책을 낸 걸 가지고서 뭐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등치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냥 조국 장관 책을 낸 건 본인의 권리이죠. 대한민국에 뭐 출판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낼 수 있고 본인의 생각을 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그거고 민주당은 그 사실 재보궐선거 패배를 어떻게 보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민심은 무엇이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려야 되는데 다들 지금 무능과 내로남불을 얘기하고 있고 그 무능의 내용이 뭐냐, 내로남불의 내용은 뭐냐. 우리 그 고위공직자들의 뭐 자녀의 교육 문제, 또 부동산 뭐 의혹 등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엄정하게 대처했었느냐.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감싸지 않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제시했던 기준대로 갔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당연히 어떤 뭐 조국 장관을 둘러싼 여러 논란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부분도 담담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변화를 해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대한민국도 그리고 우리 민주당도 미래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지금 박용진 의원과 시간 인터뷰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다음에 더 좀 많은 거 여쭤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요. 여권에서는 지금 그래도 젊은 그 주자 아니십니까? 대권 주자. 지금 야당에 불고 있는 이른바 인준성 돌풍, 신드롬,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정치를 격렬하게 바꾸고 싶어 하시는지를 뭐 이번 야당의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정치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이 그 뭐 격렬한 마음, 그 욕구,
요구 이런 것들은 우리 여당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도 폭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후보, 젊은 주자가인 박용진이 열심히 좀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뻔한 인물, 뻔한 구독, 뻔한 주장으로는 뻔한 패배밖에 없다. 이제 그 분명해졌어요. 제가 대선 출마하면서 이미 그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인물, 새로운 구독, 새로운 주장으로 새로운 가치를 보여드리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박용진도 분발하고 몸부림치겠습니다. 우리 여당의 지지층 또 여당의 의원님들도 이러한 국민들의 엄청난 변화에 대한 욕구와 에너지 앞에서 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누가 대체 누가 정답인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찾아주시고 박용진에 대해서 많이 기대해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뻔한 구도, 뻔한 후보로는 패배다. 예, 그러면 박용진 의원께서 그 새 구도를 짜는 후보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보니까. 변화하고 미래를 향해서 뛰어가고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신감 이런 것들 복원시켜내고 이렇게 앞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